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루님, 어? 루님, 왜? 오프닝 찍으니까 일단 넘어오세요. 예. 잠깐만, 이것만. 하여튼 루머니님, 노동력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프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크 확장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그런 공룡들이 많아졌고요. 이제 배경은 사막이 됐습니다. 완벽한 사막이고요. 자, 셋이서 생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모든 것, 노동의 원천, 룸머니님께서 오지는 생존력 많이 부탁드리고요. 거리 잘 조심하세요. 자, 우리 새롭게 들어오신 우리 삐딱님인데 아이디를 빡딱으로 적었네? 우리 빡딱님. 공격과, 헌터와, 뭘 맞고 싶다 하셨죠? 헌터와 테이밍, 공격과 공룡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맡겠고요. 자, 그리고 접니다. 저희 팀의 여왕검이, 완벽한 그런 여성적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저는, 감시와, 또 그리고, 밥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여방님. 시원한 오프닝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많이 쏘세요. 리액션 수정 들어가니까. 네, 생긴 거 어때? 후라 찍어지게 되죠. 자꾸 마우스 클릭이 되잖아. 아파요. 감사합니다. 오프닝 후원합니다. 아, 다들 오프닝 많이 후원. 마무님 후원해주세요. 아, 다들 마모님 후원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생존기 이제 스타트 좋아요 들어갑니다. 200개 구독하기 아, 가능할까요? 좋아요 200개 구독하기 가능할까요? 1000원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짭짤하게 버네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유튜브에서. 루님. 다 치킨 넣어드릴 테니까 너무 샘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삐딱님도 잘하면은 또 열정페이 드릴게요. 열정페이. 아시겠죠? 예. 왜 자꾸 무서워 버려 시작부터. 저기 안 돼. 뭐가 안 돼? 거기 안 들어가. 이게 앞에 우물 근처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설치가. 아니, 나 진짜 내가 지금 모르겠어. 지금 몇 시간 했죠, 루님? 게임? 나 지금 6시간 했습니다. 6시간 먼저 이렇게 미리 와서 이렇게 돌을 닦으셨는데, 저희 집을.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가 얼마나 변했어? 나 일단 집 그냥 많아가지고. 게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바다가 없고요. 바다 없어요, 여기. 강은 있어? 강은 간간이 이제 물웅덩이만 있지. 아, 물웅덩이. 그거 증발하나? 아니요, 증발은 안 해. 아, 그러면은 완전 찾으면은 그냥 오아시스네, 오아시스? 그치, 오아시스지. 우리 집은 찾았나요, 물웅덩이? 앞에 수맥 있잖아, 앞에 수맥. 앞에 수맥이 있어? 앞에 수맥 있잖아, 이거. 따라오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우물샷. 훌륭해, 훌륭해. 오므로, 이 맵은 물 없으면 뒤지는 겁니다. 말로는 집터 우물 찾는데 4시간 걸렸다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거는 이제 남이 드링킹도 가능하네. 우리 집이 문이 안 열리는데? 아, 열리네.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아, 열었어요, 열었어. 얘는 뭐야, 이거? 걔는 아직 이름 안 지었어. 테러버드. 얘 원래 이름이 테러버드야? 아니, 걔 이름은 10세. 아, 10세? 알겠어. 내 이름 내가 써줄게. 이제 걔 나가면 10세, 걔 10세. 나가서 걔한테 한번 걸리면 왜 10세인지 알 거야. 10세. 테이밍 좀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그리고 근처에 엄청 커다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루님? 그건 뭐야? 그집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꼭 있잖아. 꼭 집을 지으면 옆에 큰 집이 있어, 이상하게.
우리는 어, 믿는지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꼭 터를 잡으면 옆에 꼭 당나라 명 청나라 이런 애들이 또 막 어. 나도 방금 봤어. 데리러 가면서. 어, 나 진짜 그치? 제가 이 집 오면서 한번 봤는데 얼마나 큰 집인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집이 하나 있어요 옆에도. 아, 루니. 쳐졌다고 그 도끼나 봐야지요. 막 그런 거 좀 주세요 지금. 잠깐만 집 만드는 거에서 기다려봐. 어, 생필품 같은 거 좀 나눠주시고요 루머니님. 그리고 삐딱님은 어 뭐 파밍 같은 거 다녀오시고 위험하면은 바로 얘기하세요. 지원 나가니까. 삐딱 조금 마이크 크게 써도 될 것 같아. 목소리가 워낙에 그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한 분들도 재밌거든요. 근접에서 아 물 뿜는 비룡 있으니 나중에 꼭 됐다. 보세요. 아 절대 보고 싶지 않은데요. 어 저 꼬셔보라잖아. 꼬셔보라잖아. 꼬셔보라. 아 꼬시고 싶지 않아요. 멸망합니다 우리 집. 어. 우리 집 멸망합니다 꼬시다가. 아 맞다 그 주인? 어? 골렘이 좀 내려온 것 같던데. 아 잠깐 집. 집이 왜 무슨 일이야? 집. 여기 그거. 왜? 아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왜 그래 지금 나뭇잎 밖에서 불 타잖아 불 지금 밖에서 5분만 있어 보세요 왠지 알 거예요. 어 아니야 지금 우물러 보여 나 지금 집 벽 뚫어놨단 말이야 우물러 보여. 어 잠깐만 나 캐릭터 안 움직이는데? 너 무거워서 그렇겠지 뭐. 어 내가 마구나 아 무거워서니? 아 무게가 아 한글 백 몇이나 나가네. 아 무겁네 너 지금 너 왜 이렇게 무거워? 너 뭐 들었길 그렇게 무거워? 아 모래. 모래가 왜지? 모래가 왜 백이나 해서 모래 필요해? 아직 필요 없어 버려. 아 오케이 버렸어. 죽을 뻔했어. 어 내려가다가. 우리 어떻게 여름휴가 가는 거야? 여름휴가고 나발이고 빨리 우물러 와 뒤지기 싫어. 뭐야? 왜 물이? 이것 때문에 한 10번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 물이 계속 증발해? 아니 지금 빨간색이면 우리가 우리 지금 물 있잖아 물 우리가 그 목마름. 목마름 개 빨리 빠져. 내가 너 지금 저 앞에 가서 서 있으면. 한 30초면 죽습니다. 완전 헬조선이네. 진짜 아니요, 그런 나는 괜찮지. 그냥 우물 못 찾으면 죽는 게임 돼버렸네. 물이 없으면 죽어 이 게임 진짜. 이거 그냥 물 부족 게임 됐네. 물 부족 게임. 열 물 부족. 이제 물이 화폐가 됐네. 그거 내가 요 앞에 안에다가 그거 모래 옷 만들어 놨거든. 모래 사막옷 있어? 사막옷 있어. 그거 먹으면 좀 오래 버틸 수 있어. 알았어. 안 입은 거보다 입는 게 나은 거요? 무조건 입어야 돼. 알았어. 더위 저항이 25시부터 있어가지고 더위 저항이 높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진짜 너 30초면 죽어. 우리 왼쪽에 상자에다가 아니 그 스미스 아 그래 스미스에다가 어디 보자 이거랑 오케이 한번 보자. 오우 야 아 개인적으로 안 입었을 때가 나는 약간 비주얼이 좀 혐인데. 아 그럼 그 극혐을 안고 죽을 거야 아마. 아유 별로 없네 애미. 그래서 지금 뭐 필요한 게 뭐야? 어, 요 뭐 금 같은 거 있다. 비단이요. 비단이요? 돌아다니 보면 밑에 보라색 풀떼기 있거든. 어. 그 보라색 풀이 캐다 보면 그거 나와. 비단. 이름이 비단이야? 네, 비단으로. 너 영어잖아. 어, 영어야. 어, 실수. 아, 잠깐만 나 한글 하면 되지 나도. 잠깐만 한글 어떻게 하냐? 잘. 아 그거 스팀에서 들어가기 전에 바꾸던가요 여러분들? 한글이? 몰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글 바꾸는 게 여기는 옵션에 없다고 내가 들었어. 그래? 게임 안에서 나는 그럼 어디서 바꾼 거지 이거? 게임 안에서 스팀에 들어가기 전에 속성 부분인가? 거기서 한글로 바꿨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 그럼 난 몰라. 나 언제 바꿨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럼 맞나요? 맞으면은 내가 한번 제접 한번 할게. 플린트하고 스톤 어디다 둘까? 스미스에다가?
아니 아니 옆에 옆에 그 앞에 앞에 보이는 창고. 오케이. 여기 완전 노동이 오지네. 근데 모래는 왜 계속 먹냐? 자동으로 모래 들어와 자동으로. 미쳤네 이거. 한 번씩 창고 무조건 비워야 되겠네. 아, 나 PTSD 바꾸겠구나 나. 내가 한글로 나 바꾸고 올게. 어. 한글로 제작 완료. 한글로 제작 완료. 일단은 다들 뭐 찍는 스탯이 있을 텐데 일단 나 너무 전에 미어 가지고 혹시 뭐 내가 찍어 줄 만한 스탯 있어? 스킬 있어? 스킬? 아니 그 스킬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침대. 오졌네. 포인트가 194야? 한번 업할 때마다 30인가 싶죠. 이거 뭐 거의 그냥 한번 그냥 여기서 그냥 만렙 찍으라는 근데 거네.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해. 다 찍으려 그러면. 우리 집 쳐들어왔던 사람 없지? 여기서 보라색 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보라색 꽃에서 그 줍다 보면 실크라고 나와. 비단. 그거 많으면 옷 만들어 줄 거지. 보라색 꽃 비단 실크 나온다고. 잠깐만. 밥 있으니까 밥. 밥 찾아보면 있을 거지. 모닥불 찾아보면 있을 걸? 아, 오케이. 지금 피카님을 데리러 와야 되는데 피카님이요. 피카님 못 데리러 와. 뭐 피카님? 아 피카님도 한데? 있어 있는데 지금 못 찾아보고 있어. 아 잠깐만 이거 뭐 고기 없네 지금. 없어? 어 없으면 그냥 열매 따먹어. 나 가난하네. 근처에 사람 없나? 뭐 아니 우리 집 근처에 뭐 열매도 없어. 큰일 났다. 체력 단다. 배고프다. 너무 캐릭터 배를 너무 크게 만들었다. 여기 뭐 밑에 가니까 뭐 집이 다 뚫려 있네. 이거 뭐야? 걔네 털린 집. 뭐 누가 털었대 벌써? 나 고기 들고 갈게.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시청자들이 왜 웃지? 형이 털어먹었어? 어? 저 불쌍한 영혼도 형이 털어먹었어? 아니야. 걔네들은 내가 안 털어먹었어. 아 그래? 아 그러면 다른 불쌍한 영혼들 만들었구나. 약간 전에 누가 아이템 재료 엄청 모으고 있는데 그거 내가 털어갔어. 자네스 고기 넣으신다며요. 지금 가고 있어. 뛰어가고 있어요. 예. 미안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아 예 미안합니다. 제가 배가 많이 고파서 문 열어드릴게요. 고기 넣었어. 오케이. 가죽 필요합니까? 뭐야? 가죽은 그냥 다 창고에 다 넣어주세요. 뭐야 고기 없네. 여기 없네? 그러니까 잡을 때 가죽이 필요하면 고기는 될 거고. 뭐가 필요하냐고? 고기가 더 필요하냐고. 고기를 많이 키워서 고기. 고기도 괜찮고 가죽도 괜찮고 다 괜찮아. 고기를 많이 키우세요 고기. 우리 입이 3명이니까 이거 또 비카님 생기면은 4명 되니까. 입구를 한 개 더 만들어야겠다. 집에다 입구를 만들게? 아 오케이. 이거 예전에 그거 아니요? 러스트할 때 했던 거 아니요? 맞아. 이렇게 만들면 진짜 빡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 테러한 데면 딱 다음 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음 문 있어. 체력적으로 봤을 때 외벽보다 문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테러하는 닌겐들이 보면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벽이 아니라 보면은 여기 돌문 만원이네. 돌벽도 만원이네. 많이 변했네요 게임이.
아, 문이, 아니죠? 문이 제일 문이 제일 낮아. 아, 6250이네요. 보니까 6250으로 지금 한번 떴거든요. 문은 6250 맞아. 6250 맞네. 왜 이렇게 렉이 렉은 아닌데 버벅이는 것 같단 말이야. 아까 우리 집 올라갈 때도 힘들어. 집 문이 아까 위에 있어. 삐땅님은 고기랑 여러 가지 식량 같은 거 많이 캐오시고, 그다음에 뭐 개발 같은 거 해오고, 내가 이제 비단 구해올게. 천장만 딱 덮으면 되겠다. 30m. 비단 말고 돌이랑 이런 것도 더 이런 거 말고 이거야. 돌? 돌. 알았어. 철도끼로 돌 캐면 돌. 나와. 우리 내가 10세 데리고 갈게. 10세. 10세 많이 못 들 텐데. 아, 그래? 아직까지 레벨이 낮아서 무게가 많이 낮아. 야, 우리 10세야 꼬리 그 뭐야 날개 귀엽다. 아까 내 몸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약간 생긴 게 약간 저랑 닮았네요. 그렇죠? 체형적으로 약간 저랑 좀 닮은 것 같네. 기여만한 거야? 누님 집에 계신 분? 뭐야? 그 모닥불 두 개만 더 만들어주세요. 거기 한 100몇 개가 보니까. 그러면 집에 말고 집 밖에 만들자. 오케이. 친척샷. 돌이랑 개 많이 캐 갈게. 돌 많이 캐와. 돌. 돌이랑 나무가 제일 많이 캐. 아, 돌이랑 나무. 알았어. 돌은 참고로 이렇게 도끼로 캐야지 많이 나옵니다. 곡괭이로 캐면은 플린트가 많이 나요. 부싯돌이 많이 나오고요. 모래는 다 버려. 모래는 필요 없으니까. 야야. 집에 점토 좀 많거든요. 점토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니 그 안에 있는 거 그냥 쓰세요. 있는 거만 비우게. 약간 삐땅님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잘 뭐라는지 난 못 알아듣겠다. 이거 디스코드니까 그냥 네가 크게 해도 돼. 디스코드는 그 1인 개인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 우클릭하면 디스코드 아이디 우클릭하면 200%까지 크게 키울 수 있어. 아, 그렇구만. 아, 요런 기능이 있네. 깔끔하네. 역시 디스코드네. 확실히 디스코드가 나. 삐땅님 제가 140% 해놨어요. 잘 들리나요 그러면? 잘 들립니다. 좋아요. 진짜 삐땅님도 목소리 레전드거든요. 와, 노란색 이어드랍 먹고 싶다. 그 에버랜드 가니까 그 아마존 놀이기구 알바생 목소리가 딱 저래요. 예. 완벽하게 똑같아. 진행력 오지더라고. 목소리 특이하고 진행력 오지니까. 아마존이 뭐야?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